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는 강화군 교동면의 상용리입니다. 강화에서 교동대교를 건너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교동도이고요. 예전 창원항에서부터 월선포항까지 배로 이용하던 그 월선포항 가까이에 있는 상용리 마을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나온 대지와 전으로 된 토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동대교를 통하면 아주 빠르게 접근하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동도이고요. 고구 저수지와 화계산 능선 아래쪽으로 상용리 마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동면 소재지와 관광지가 되어버린 대룡 시장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동면 상용리이고요. 지적도에 보이시는 것처럼 포장된 마을 길이 길게 접하고 있는 지목 대지와 전 세계 필지 합이 613.7평의 토지입니다. 지목 대지로 된 토지에는 건축물 대장상 39평의 건물이 있습니다만 현재 대장상으로만 존재하고 건물은 멸실되어가는 상태입니다. 약 13.6평의 창고와 25.4평의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고요. 생산관리 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군사제한 보호구역에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계산 능선 아래쪽에 자리 잡은 상용리 마을에 아주 전망 좋은 입지의 토지이고요. 아스팔트 포장도로인 마을길과 길게 접해 있는 다용도 토지입니다. 매매가 3억 8천만 원, 평당 61만 9천 원의 가격이고요. 현재 휴경 상태인 세계 필지 토지로 613.7평입니다. 주변에는 신축 전원주택과 민박, 펜션 등이 성업 중에 있는 지역이고요. 고구 저수지와 화계산 전망대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강화읍에서 교동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하면은 자동차 약 20분 거리이고요. 서울 강화간 고속도로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완공 시에는 서울 거리도 30분 거리로 단축되는 아주 빠른 강화가 되겠습니다. 매매가 3억 8천만 원, 건축물 대장상에 39평의 건물이 있고요. 현재는 멸실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에 소재한 저렴한 급매 가격에 활용도 높은 토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